자, 이제 슬슬 장마철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장마에는 수국 종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국과 장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국 종류들에 있는 수국 종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국은 알칼리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알칼리였을 때 색상이 아주 짙게 발현이 되고 파란색 쪽으로 강하게 발현이 되죠. 수국이 옛날서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원회종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격으로 봐도 아주 터무니없이 비싼 고가의 수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처럼, 이렇게 삽목으로 늘리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답니다. 삽목의 요령은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들 계속 한 거하고 삽목의 요령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벨과목 같은 거 많이들 보시는데 그거 보시면 거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녹색의 꽃인 수국도 있습니다. 외성 수국이죠. 이것도 자잘하니 아주 이쁩니다. 외성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작은 꽃은 란타나고요. 여기 자잘한 수국.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수국입니다. 일반적인 수국. 빵이 크죠, 빵이. 빵이 아주 크답니다. 이건 키도 좀 커지고요.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수국도 있습니다. 여기는 수국이에요. 아주 다구리로 몰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키가 너무 커요. 근데 이렇게 한캐 피니까 또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아주 보기가 좋답니다. 운치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려서 있습니다. 아주 수세가 좋아요. 여기를 보시겠어요? 요런 놈들도 있고, 이 아래서 거북이가 풍덩하고 물로 도망을 가네요. 수조가 큰게 하나 있는데, 애완종 거북이가 한 마리 있답니다. 열대 거북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하도 바빠가지고요. 영상 찍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삽목 별로 못 올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수국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